이제 수능이 100일밖에 안 남은 시점이야. 어떤 시점이 정해져 있다는 건그 시간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을 더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든다고. 그래서 운동 경기도 보잖아. 예를 들어서 축구를 보잖아. 지고 있는 상황이야. 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경기 끝나는 시간이 다가올수록 평소에 캐패스를 하거나 드리블을 하던 이런 팀들도 갑자기 승률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농볼로 문전 앞에 띄우고 우당탕당 한 골을 먹길 바라지만 그렇게 해서 경기를 뒤집는 경우는 없어, 얘들아. 아주 운 좋게 무승부로 가거나 경기가 뒤집히는 경우는 있지만 확률은 되게 낮다고. 너희들도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거 아니야. 나의 경쟁자들에 비해서 내가 가고 싶어 하는 대학은 항상 우리가 높게 선정하잖아, 나의 수준보다. 그럼 나는 지금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 비해서 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근데 D-100일이 됐어. 엄청나게 마음이 불안해. 어디 나올 문제만 팍팍 찍어주는 유명한 강사 없나? 어디 나올 문제만 팍팍 찍어주는 좋은 문제집 없나? 나의 실력을 높이려고 하지 않고 문제의 해결 방안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짧게 무엇인가를 정리하고 간략하게 정리하고 싶지만 그런 마법 같은 문제, 마법 같은 문제집이 있었으면 이미 다 팔렸고, 알겠니? 그 마법 같은 문제집이 있어도 다른 사람이 이미 다 똑같이 샀다면 너희들은 다시 똑같은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건 뭐냐면 이 100일 동안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자, 이번 올림픽에서 김연경 선수가 했던 말이 있어. 야! 해보자! 해보자! 후회하지 말고. 100일 남았다.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들 있을 거야. 100일? 아직 많이 남았네. 이런 사람들은 나태한 사람이지. 100일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알겠어? 100일. 어? 100일밖에 안 남았어? 이번 생은 여기까지라고 또 미리 포기한 학생도 있어. 그런 학생도 안 돼. 100일이라는 시간이 나한테 남아있지만 적어도 내가 뭐 나의 모든 걸 쏟아부어서 해보자, 해보자,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이런 자세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얘들아. 그리고 결과는 어차피 너희가 노력을 한 결과는 뭐 운이란 요소도 작용하겠고, 알겠니? 여러분이 노력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최선을 다했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모두가 칭찬해주고 모두가 박수를 쳐주고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귀감이 될수 있는 존재가 된단 말이야. 이번에 한국 배구 국가대표, 여자 배구 국가대표팀도 메달 땄어, 못 땄어? 못 땄잖아. 하지만 그들 욕한 사람 있어, 없어? 없어. 그들도 세계 벽이 높았다는 건 실감하지만 자기 자신들이 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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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선을 다했는데 여기까지 왔다는 걸 인정을 하잖아. 그러니까 다 칭찬한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100일 동안 여러분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 뭐 해보자, 해보자,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두 번째, 여러분의 실력을 단순간에 발전시켜 줄수 있는 어떤 마법 같은 방법을 찾지 말고 공부라는 본질에 충실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생윤을 공부한다면 생윤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대립구도부터 내가 틀리는 문제의 유형을 분석하고 그 문제가 어떤 함정의 패턴으로 나오는지, 내가 여러분들한테 함정의 패턴을 다섯 가지를 알려주지만 그 다섯 가지 패턴 중에서 네개 정도는 내가 다 공략이 가능해. 하나의 패턴이 나오면 그 패턴만 내가 틀리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런 패턴만 공략을 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주로 틀리는 문제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기본적인 실력을 갖춘다면 충분히 수능에서 대박 날수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알겠어? 그렇다고 자만하지 말고 뚜벅뚜벅 한 걸음씩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수능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에 가닿을 수 있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후회 없이 나의 20대 초반을 또는 19세, 19, 10대의 마지막을 장식한다는 의미로 수능을 준비했으면 좋겠어. 아시겠죠? 이게 내가 D-100일을 앞두고 여러분들한테 하는 당부입니다.